안녕하세요. 생명학과학과 최민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새내기 학생들에게 소개할 내용은 화학공학 분야에서도 특히 지구를 위한 화학공학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정유화학 공정 컴플렉스예요. 이 사진을 보면 왠지 냄새가 날고 코가 찌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1960년대, 70년대 공단에 가면 그런 냄새가 나는 게 맞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울산에 있는 정유공단을 가면 하늘도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거를 보고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화공 기술이 발달을 했고, 과학이 단순히 어떤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거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이제는 널리 쓰이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환경오염물질은 저희가 어떻게 제거를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고체 표면에 붙여서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걸 흡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촉매를 이용을 해서 원하지 않는 물질을 독성이 없는 물질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촉매의 개념,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촉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흡착제나 촉매는 일반적으로 표면적이 굉장히 넓은 이 그림에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들을 볼수 있죠. 기공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그런 다공성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소재화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모던 케미스트리, 모던 사이언스에서는 소재화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너무나 이게 자명한 현실이고요. 사실 이런 소재화학이 배터리, 솔라셀 이런 거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밌는 점은 이런 흡착제나 촉매라는 그런 물질들이 기존에는 석유로부터 저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드는 데 많이 이용돼 왔어요. 근데 최근부터는 환경이 이슈가 되고 중요해짐으로써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질을 분해하는 데 쓰고 있어요. 제거하는 데 쓰고 있어요. 뭐를 생산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하지 않는 물질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데 이런 흡착하고 촉매를 쓰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과학 적인 그 히스토리 면에서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만큼 최근에는 환경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류가 인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그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모두 기후가 빨리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몸소 체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기사도 많이 나오고요. 그 이유는 산업화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사실 CO2죠. 어떻게 보면 가스 양당 온실가스 효과는 CO2가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은데 워낙 배출량이 크다 보니까 CO2가 사실 가장 중요한 그 규제 대상이 돼버린 거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그 농업 활동이나 이런 걸할때 나타나는 메탄. 메탄은 굉장히 온실 효과가 큽니다. 근데 배출량이 작아도 온실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온실가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여러 가지 불화탄소들이 있는데 냉매가스로 저희가 쓰거나 아마 뭐 프레온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는 프레온은 쓰진 않는데 에어컨 냉매로 쓰는 이런 그 불화탄소들이 있고 또 과불화탄소라고 PFC라고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배출되는 저희가 쓸 수밖에 없는 유용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 때 클리닝을 하거나 식각을 하는 데 쓰는 굉장히 그 실리콘을 식각을 하는 데 쓰는 굉장히 중요한 가스고요.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PFC 제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산업적으로는 이 PFC를 굉장히 고온의 촉매로 이용을 해갖고 물하고 반응시켜서 반응을 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주로 그 온실가스의 가장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통해서 사실 화학공학이 뭐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조금 더 감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제가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과학자들이 CO2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한 전략은 CO2를 잡아서 이제 그 지각 밑에다가 묻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CO2를 그러면 대기에서 잡을 거냐? 대기에는 지금 한 400pp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도가 작은 거에서 잡는 건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열역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CO2가 많이 나오는 일종의 포인트 소스에서 CO2를 먼저 잡자. 화력발전소, 정유회사, 시멘트 공장, CO2가 고농도로 비교적 나오는 데에서 CO2 포집 설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O2 포집 설비를 만들어서 땅에다 묻는 거예요. 근데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CO2를 사서도 땅에다 묻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일을 지층에 있는 걸다 뽑았을 수가 없어요. 근데 CO2를 밀어내면 그걸 EOR이라고 해요. 인헨스드 오일 리커버리라고 하는데 CO2를 밀어넣으면 오일을 더 생산할 수 있어요. 꼭 먹고 알 먹고예요. 그러니까 산유국들은 EOR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오일이 생산되지 않아도 지층에 따라서는 이 CO2가 잘 새지 않고 잘 가둘 수 있는 지층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층에다 묻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고 사실 묻을 때도 많지는 않은 조금 난감한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나라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세계적으로 보면 충분히 묻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O2를 묻으려면 돈 들지 않아요. 이렇게 특별한 유닛도 만들어야 되고 압축해서 넣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화석 연료는 거의 공짜랑 가까운 연료예요. 물론 돈 내고 쓰죠. 근데 정말 싼 연료예요. 대체 연료로 이만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지구가 인류한테 허락한 굉장히 싼 연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일종의 소위 말하는 빨대만 꽂으면 오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일이 있는 데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면 지구를 위해서 저희가 이 정도 세금을 낼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CCS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산업적으로 현재는 어떤 기술로 CO2를 잡고 있을까요? CO2를 잡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아민을 이용한 거예요. CO2는 사실 산성 가스고요. 탄산수 산성이잖아요. 그러면 산을 잡으려면 화학적으로 보면 염기성 물질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아민이에요. 그래서 아민을 순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기가스가 이쪽에서 들어오면 그 상단에서 그 아민을 뿌려주는 거예요. 액체를 스프레이로 뿌려주면 그 아민하고 CO2하고 바인딩을 해가지고 이제 CO2가 잡힌 상태로 다른 그 리제너레이터 스트리퍼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CO2가 잡힌 깨끗해진 가스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스트리퍼에서는 열을 가해서 이제 CO2하고 아민하고 다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에너지를 주면 아민이 분리가 되고요. 이제 이렇게 재생이 된 아민은 다시 순환을 해서 다시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민을 계속 순환시키면서 CO2를 잡고 순수한 가스를 배출을 하고 이런 CO2 분리 프로세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연속적인 공정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화학공학적인 지식이 쓰이는지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CO2를 잡는 아민을 분자 단위에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민의 구조에 따라서 CO2를 잘 잡고 못 잡고 또 아민을 잡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너무 강하게 잡으면 떼는 게또 너무 에너지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열역학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그 힘의 세기로 붙는 그런 아민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CO2하고 아민의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하물며 이런 실제로 산업에서 쓰이는 조성에는 이 카보닉 어나이드라제라는 일종의 효소를 사실 바이오에서 발견이 되는 그런 효소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바이오 엔자임을 넣어주면 CO2랑 아민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민과 솔벤트인 물과 이런 엔자임의 칵테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조성들이 현재 테스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그 흡착탑의 상단에서 이렇게 샤워기처럼 스프레이로 아민을 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민을 어떻게 하면 균일하게 뿌려줄 수 있느냐? 아민마다 용액마다 굉장히 비스코시티도 다르고 점성도 다르고 흐름 성질도 다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아주 균일하게 뽑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배기가스에 있는 CO2랑 가장 잘 컨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흡착을 하면서 열이 발생을 하는데 발열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열을 가장 잘 제거를 해주냐. 그러니까 사실은 화학공학에서는 화학을 배우는 것도 있는데 사실 매스 트랜스퍼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매스가 잘 트랜스퍼가 되게 하느냐. 유체 역학, 그 다음에 히트 트랜스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이런 공정을 설계할 때, 리액터를 설계할 때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화학은 어떻게 보면 분자 단위에서의 어떤 그 반응을 공부를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매스 트랜스퍼, 히트 트랜스퍼, 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액터 설계나 힐 익스체인저 설계 같은 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보면 그 아민을 재생할 때 CO2하고 붙은 아민을 떨길 때 열을 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한 열을 저희가 다시 쓸수 없으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커요. 그래서 이런 공정을 할 때는 가열하는 부분을 힐 익스체인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CO2가 탈착돼서 나온 용액은 뜨끈하잖아요. 그러면 그 뜨끈한 거를 들어오는 가열해야 되는 아민 옆을 스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그 이미 열을 받은 애가 사실 들어오는 애한테 열을 주게 그렇게 힐 익스체인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힐 익스체인저를 굉장히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이거 기계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화공과에서도 이런 그 액체의 힐 익스체인저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학공학은 굉장히 작은 스케일의 몰리큘러 레벨에서의 디자인부터 해서 굉장히 마크로스코픽한 스케일까지 디자인을 다 커버를 해요. 기공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화학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플랜트 단위의 예를 들어 공장을 어느 도시에 지을 거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화학공학적인 그런 그 테마예요. 그래서 화학공학을 그 학생들이 만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공부를 할 기회가 있다면 와 정말 그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모든 스케일에서의 공학적인 문제를 다루는구나라고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는 CO2를 잡기 위해 제가 액체에다가 녹인 그 아민 솔루션을 순환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말한 그 용매가 사실은 물인데 물은 열용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물에 녹인 아민 솔루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열을 가해서 CO2를 탈착시킨다는 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최근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용매를 쓰지 않고 아민을 고체 상태의 흡착제로 만들어서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듯이 한 100마이크론 정도 되는 입자로 흡착제를 만들면 배기가스하고 섞이면서 얘네들이 고체가 유동을 합니다. 이게 무거운 아주 큰 구슬이라면 땅으로 가라앉겠지만 입자 사이즈를 저희가 잘 조절을 하면 배기가스하고 같이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면서 CO2를 흡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통계적으로 리제너레이터로 넘어가서 가열이 되면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액체가 순환을 하는 게 아니라 고체를 순환시킬 수 있고 이거를 유동층이라고 합니다. 이 유동층은 실제로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정유화학 공정의 촉매 공정에서도 많이 쓰이는 공정인데 이 공정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뭐냐면 고체들이 날아다니고 믹싱이 되기 때문에 매스 트랜스퍼도 빠르고 히트 트랜스퍼도 굉장히 빨라서 굉장히 균일한 조건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동영상을 보여줄게요. 이게 보면 위에 파란색, 빨간색 비드를 제가 염색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유동층을 돌리면 밑에서 가스 벨로시티를 올리면 이제 얘네들이 섞이고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네. 이건 지금 유속을 동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약하게 한 상태예요. 근데 굉장히 금방 믹싱이 되는 거를 알수 있죠. 그래서 아까 같이 비드가 서 있을 때는 사실은 온도 편차도 굉장히 심하고 위하고 아래가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믹싱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로 온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균일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믹싱이 잘 되고 있고요. 여기서 유속이 더 빨라지면 이제 리제너레이터까지 비드들이 넘어다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유동층 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원자력 발전이 사실은 지금 그 정권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원자력 발전은 굉장히 그린해요. 잘 이상하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그린하우스 가스인 CO2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클리어 파워 제너레이션은 CO2를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면에서는 지구의 그 오염에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발전 방법이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후쿠시마 사태도 있었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레디오 액티브한 그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그 문제가 있지만 요것만 잘 매니지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장 경제성이 높고 가장 그린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뉴클리어 웨이스트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사실 레디오 액티브한 일종의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것들은 굉장히 농도가 작아요. 대부분은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요런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이온들이 굉장히 많은 농도로 녹아 있고 저희가 제거를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볼륨의 웨이스트에서 그거를 그대로 저장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저장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화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쟁 이온이 많은 용액, 볼륨이 큰 용액에서 요 세슘을 아주 선택적으로 제거를 할수 있는 그런 흡착제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흡착제가 이 세슘을 선택적으로 먹겠죠. 그러면 용액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제거율이 99%라면 처리된 물은 세슘이 아주 약간 남아 있겠지만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서 사실은 바다에 섞어버려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세슘을 굉장히 잘 잡는 물질을 이용을 하면 세슘이 그 물질에 농축이 되겠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체 케이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고체 케이크만을 굉장히 볼륨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저장을 하는 식이에요. 이런 고체 흡착제들 다 화공하는 사람들이 개발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관련 저희 연구실의 연구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지올라이트라는 이런 어떤 기공이 규칙적으로 뚫려 있는 물질인데요. 이거는 지각에 풍부한 실리카랑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알루미늄마다 어떻게 보면 음이온을 갖고 있어서 케타이온들을 사실 옆에다가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케타이온들을 서로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소듐으로 교환이 돼 있는데 얘가 세슘하고 선택도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희 연구실에서 생각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세슘이 화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소프트한 엘리멘탈 황을 원소황이죠. 원소황을 승화로 지올라이트 안에다 놓으면 세슘에 대한 그 친화도를 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이렇게 황을 넣어주면 기존에 있던 지올라이트도 좋은 소재였지만 굉장히 높은 효율로 세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어요. 네, 디테일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화공이 가장 많이 쓰이는 화공에서 특히 촉매가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생각할 때 촉매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라고 하면 가장 시장이 큰 거는 정유 공정, 석유화학 공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촉매 시장 중에 가장 넓은 시장은 저희가 모든 집집마다 있는 자동차에 존재하는 배기가스 촉매예요. 사실 자동차 엔진이 배기가스를 굉장히 더러운 걸 많이 배출을 하는데 자동차에 굉장히 비싼 촉매통들을 하나씩 달고 다닙니다. 아마 학생들은 많이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자동차 머플러 마우라라고 하나요? 머플러 앞에 보면 이런 촉매통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촉매통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 벌집 구조의 세라믹 그 성형체를 만들어요. 이게 벌집 구조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구멍이 이렇게 배기가스랑 같은 방향으로 뚫려 있으면 배기가스가 굉장히 강한 유속으로 나오는데 구멍이 같은 축 방향으로 있으면 유체 저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그 허니컴 벌집 구조의 그런 1차원 기공 구조를 갖는 세라믹에다가 촉매를 막 코팅을 해요. 촉매를 코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산성가스의 주범인 낙스, 요거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낙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에서 나오는 CO, 그 다음에 타지 않은 그 하이드로카본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팔라듐, 로듐, 플래티늄을 이렇게 얹어요. 이런 메탈들이 낙스 제거하고 CO 제거하고 하이드로카본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촉매를 하는 저희 그룹도 촉매를 하고 몇몇 교수님들께서 촉매를 하시는데요. 이런 촉매가 굉장히 자동차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점점 환경 규제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환경 규제가 점점 타이트해지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촉매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는 장치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게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이 배기가스를 제거하는 촉매가 점점 더 개선이 된다면,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공기청정기가 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을 때, 우울할 때, 차고에서 시동을 켜고 잠을 자면 죽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중에 CO가 많았고, 사람이 그 CO를 마시고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자동차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냐하면 CO가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몸에는 물론 안 좋아요, 아직은. 근데 만약에 이 촉매를 조금 더 저희가 개선을 하다 보면, 지금 대기질이 나쁜 대기를 먹어서 깨끗한 대기를 배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공기청정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자동차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화공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는요. 그래서 이것도 화공의 에어리어라는 거를 학생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